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잠언서 31장 27절로 31절 말씀으로 아내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잠언서 31장에는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여인이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카리스마라는 은사란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어머니 어근의 소리가 됐는데 지겨가면 하나님의 기술을 거저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술을 거저주다. 하나님의 기술을 거저받다. 예? 은사가 왜 쉬우냐면 하나님의 기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손만 대면 하나님 팍팍팍팍 이렇게 주시고 손만 대면 치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은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인데 카리조마이라는 어근인데 직역은 하나님의 기술을 거저받다 하죠. 기도 중에 훈련 중에 고난 중에 예배 중에 은사라는 게 데려와요. 그럼 거저받는 속성이 뭐냐? 그죠?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조건 없이.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술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기술이. 네. 거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좀 가서 막 어떻게 쳐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중에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이 쫙 들어오는데 그러면 은사의 속성은 뭐냐? 용서하다, 탕감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절을 내가 받았어요. 거절을. 마태복음 18장 있는 것처럼 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주니까 백데나리온을 가서 받으러 가가지고 안 되니까 감옥에다 가둬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탕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면 남의 죄를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 남의 죄짓는 꼴을 못 보고 얄미운 꼴을 못 보면 은사가 안 임해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죠. 응? 예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안수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응? 응답 주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상대방에서 안 믿어서 그렇지. 응? 은사 안 받아보시는 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래서 거저주려고 어떻게 주려고 팍 노력을 해도 그쪽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줄 아는데 은사를 그냥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술이 네? 하나님 기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은사 받으신 분이 누구냐? 사라예요.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화내는 걸 뉘앙스로도 이렇게 읽어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다른 여자 같으면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살자 쫀쫀은 아브라함 같은데 부인 안 얻었다 자기 부인도 바람피는 건 내가 봐주겠는데 마누라 팔아먹는 건 못 봐주겠다 이러면서 바로 오고 살아버려도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은사가. 은사가 임하니까 자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응?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응?
남자는 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한감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어림쩍도 없어요. 누구는 뭐 아브라함 형님한테 가서 따진다고 그러더만, 호주그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에? 그 시대는 아브라함보다 더 의인이 욥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하고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을 여러분 민족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에? 자, 그래서 이제 탕감해주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게 뭐죠? 마음에다 안장이 놓는 거예요. 마음에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다 장애 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와요. 응? 언젠가는 이게 나와. 응? 안 나와야지 하다가 화딱지나면 확 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응? 왜 그래? 이렇게 그거 말고. 응? 정말 사랑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보면은, 신앙사랑이잖아요. 이게 신앙사랑. 에? 신앙사랑을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백 달란트야. 백 데나리온이야. 백 데나리온. 잘못 온 게. 근데 백 데나리온한테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번지가 아니에요. 번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거예요. 에? 그러면 신앙사랑이 열두 제자도 예루살렘 총회 때가 아가페가 임했잖아요. 에? 여러분 신앙사랑이 임하면 그때부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랑 받는 사람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행복할까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 보고 행복했는지를 몰라요. 그래. 그래도 너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갈 놈이지. 그래서 다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봐줬죠. 십자가 거꾸로 짊어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그렇게 고통을 짊어지고 갈 사람인데 세 번 부인한 거 뭐가 대수겠어요? 베드로가 진짜 부인할 거라 부인해서 그럴까요? 무서워서 부인했을까요? 무서워서.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은사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줄 때 내가 쉬운 하나님의 기술이 임해요, 나에게. 에?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쉽게 받아. 응답도 너무 쉽게 받아. 회개도 너무 쉬워. 아멘. 회개하면 땀을 삐삐 흘려가지고 뭐 겟세마네 동전들.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게 회개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아파. 찬송을 뭐 주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뭘 그렇게 많이 포개는지 모르지만 허는 소행을 보면 포개긴 것만도 그냥 혼자가도 괜찮은데 응?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단련입니다. 단련. 아멘. 아멘. 말한 믿음이라는 게 말 한 대로 지키고 나가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임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해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자리를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탕감하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아유, 뭐 일곱 번 이런 건 용서해주라고 그랬는데 뭐 일어나겠지. 에? 이렇게 넉넉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놓아주다. 놓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놓아주잖아요. 베드로가. 또 내가 고쳤으니까 나만 쫓아다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은사는 넉넉한 줄 믿습니다. 은사는 넉넉하게.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이분을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자식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죠? 왜 안 싸워지죠? 왜 안 싸워져요? 이미 저게 나요. 저게 나. 네? 저 혀튼 짓거리는 게 나요. 나하고 어떻게 싸워요?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내 놓아줘버려. 그 다음에 은혜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다. 은혜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은사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작동이 되니까 분노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은사는 은사로 번역되어졌고 선물로 번역됐어요. 로마서 5장 16절은 선물. 은사는 누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아내의 은사가 어떤 곳에 나가는지 27절부터 나갑니다. 27절부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지금 어떤 은사가 임한 거예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는 거. 집안일에 자기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안일. 나는 날마다 청소해도 아주 징그럽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네?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어지러워놓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는 언제 허리를 펴보냐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앙 상태가 무엇이 좋겠어요? 아 우리 자식 암 걸려가지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암병동에 가서 수발드는 게 낫겠어요? 건강해가지고 집에서 들키는 게 낫겠어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이란 말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반하해줘야 됐어요. 반하. 바이트라는 집이란 말은 반하라는 말이 이제 됐는데 세우다. 집안이란 말은 세우다에서 세우다. 아들을 세우고 딸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그러면 집안에는 늘 엎어진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집에 들어갈 때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고 들어가요? 네. 엄마하고 들어가요. 아빠하고 들어가는 집은 이혼은 집안입니다. 네? 대부분 엄마하고 들어가죠. 여러분 아빠하고 집에 아빠 먼저 들어가는 집안은 좀 특수한 집안이에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하고 들어와요? 아빠하고 들어와요? 그렇죠. 엄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는? 배고프구나, 힘들구나, 짜증나구나, 땀 흘렸구나. 그 뉘앙스에서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죠. 왜 들어와요? 엄마니까.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하고 성령님 오면 그분이 다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알아듣죠. 그래서 집안이란 말이에요.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되는 현숙한 아내가 다 줘. 용기 주고 소망 주고 인퍼링 주고 네? 멘토가 되는 거죠. 멘토 아픈 것을 다 만져주는 거예요. 네? 누가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너 늦었는데 이러면 금방 일어나요. 너는 얼마나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 그럼 안 일어나요.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짜증이 나가는 거잖아요. 에? 어머나 어머나 너 늦었는데. 그랬듯이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에? 말을 긍정적으로만 복이 나가고 부정적으로는 독이 나가요. 네? 독이 나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기 그 경상도 어떤 할머니 있잖아요. 82세 되신 할머니가 네?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네? 예전에도 많이 쓰러졌대요. 그 할머니에는. 그 할머니만 안 쓰러지고 계속 입원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조금 늙어가지고 입원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많이 늙어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을 여러분 은혜로우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아멘. 그래서 집안이란 말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좌절과 낭망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회복하다. 집안에는 여러분 말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 오늘 어디 안 나가? 푹수 내가 맛있는 게 줄게.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냥 그전대로 해 이럴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안 해서 엄마 그냥 그전대로 해 그전대로 여러분 말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싫은 거. 그래서 집안에는 회복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회복하다, 재건하다. 아모스서 9장 14절.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 네. 가정. 아, 네. 어?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아, 네. 어? 그 다음에 입히다. 왕상 6장 15절. 집에서 능력을 입히고, 은혜를 입히고, 축복을 입히고, 용기를 입히고, 다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집안에 탁 자고 일어나면 다 생겨나는 것이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요. 그럼 어머니,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기도의 영이 다 와서 나를 어떻게 되죠? 감싸 안아주는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스라엘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뭔말을 만들다. 그 집안에서 다 만들어요.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응?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의 은사가 하는 거죠. 부인. 말로. 아이고, 출세한 우리 큰아들. 출세했나 그러고. 응?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 말이, 그러니까 복이란 말이 율로 개호인데 유 플러스 로고스에서 이래 되더라고요. 유 플러스 로고스. 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걸 말씀으로 대우를 해줘요. 아, 네. 말씀, 로고스가 말씀 아닙니까? 그럼 로고스가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 보니까 모아지다? 수집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좋게 하니까 아들 나가는 길에 모아지고 수집해지고 남편 나가는 곳에 모아지고 수집해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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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훌륭해요, 아내 말이. 네? 참 모아지고 수집해지고. 말을 좋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이 말이 참 긍정적인 것이 얼마나 습관을 바꾸고 축복을 바꾸는지 몰라요. 네? 건설하다. 이 집안에서 시편 122장 3절에 보면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내에다가 스케치를 해요. 아,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제 그런 영을 주니까요. 네? 건설을 하는 거, 건설. 그냥 막막한 땅에 가도 우리 자녀가 가고 우리 남편이 가면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좋아야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네? 아, 건설이 되는 거예요, 건설. 건축하다. 똑같은 말이죠. 뭣뭣을 얻다. 창세기 16장이죠.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누가 나와요? 하갈. 하갈이 나오죠. 하갈. 하갈을 얻어요. 네. 창세기 16장 2절에는 거기에 바나예요. 바나. 뭣뭣을 얻다. 근데 집안에서는 다 얻고 나가야 돼요. 영을, 그죠? 영을 얻고 나가야 어떻게 되죠? 가볍고, 가서 용기 있게 얘기하고, 회복돼서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흥하다. 욕기도 20장, 23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 구성 요소가 지금 현숙한 아내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거 읽으면서 이분이 지금 불평,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안았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보죠. 28절에 남편이 신앙 고백을 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내 부인은 그 많은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응? 내 남편이 여러분 아담이라 할지라도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면 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발이 되어줘요. 응?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흥하다, 창성하다, 응? 흥하다, 창성하다, 복구시키다. 자식들이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로, 율로 개어 말을 좋게 하면 내 말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게 만들어요? 말씀인 로고스로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 앞날에 모아지고 수집하는 인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아주고 수집해주고. 아멘.
그 말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고전 헬라로 가보면 어떻게 로고스 가보면 모아지고 수준해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말을 안 됩니다만 절대로 되는 영이 없어요 거기. 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된다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왜 안수는 기회니까요. 하나님 능력의 임재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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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지켜준다 소리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베리트. 쪼개다. 그죠? 나를 쪼개서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나하고 지나가면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믿어야 될까요? 내가 그냥 안 믿어서 죽어야 될까요? 그 믿어야 되겠죠. 어? 여러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가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보면 그래요. 아멘. 정말로 인간이 손이 움직여도 정말로 공간을 인간이 어떻게 퍼낼 수가 있습니까?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태양을 움직여가지고 조력을 해가지고 갈라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지도자들도요. 그리고 지도자한테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르쳐줬다고 여러분 예언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실천해야 돼요. 불신앙으로 거절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집안의 결이 이렇게 창성하고 복구가 되어지고, 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이지, 요즘에 보면 262번에 보면 새로운 CM, CCM이라는 그 기독교 방송국이 하나 또 생겼는데, 여기 보면 복음가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예?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됐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도회지로 가서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소명을 시골 목회를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일찍 내려오셔가지고 시골로 가셨는데 아들만 세 명 났대요. 아들만 세 명이 났는데 막내래요. 자기가 막내인데 너무 개척교회고 시골교회가 어려우니까 먹는 것도 천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을 더듬었대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에? 그러니까 동네 놀림, 동네에서 놀림받고 학교에서 놀림받고 교회에서 놀림받고 사는 거예요. 쭉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건데. 에? 무슨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 상관없겠죠. 에? 그런데 이제 그 자기는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멀리 그냥 떠나. 그래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사립대학교는 들어갈 수 없고 등록금이 비싸니까 이제 국립대학교를 이제 지방으로 가려고 멀리 갔대요. 싸니까. 거기 가서 동아리를 들어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독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가슴에 확 와닿더래요. 네? 그러면서 설교 끝나기까지 계속 울었는데 그때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니 말 더듬는 것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얼마나 자존감이 없었냐면 다른 학우가 자기를 전도했대요. 목사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가정에서 복구가 안 되니까. 에? 여러분 삼형제 티울란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가 월급 사례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길렀겠어요.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주요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주시지도 안 했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확 돌아가지고 30분 동안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울었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자기는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가슴이 확 들어오더라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시골까지 내려갔는데 자식은 말을 이렇게 더듬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종 자녀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주의 종 자녀들이 상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지가 확 20년 동안 더듬었던 말이 순식간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뭐가 나가니까 아 주님도 저렇게 빨개 벗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구나. 여러분 말 더듬으면 내가 더 답답할까요? 상대방이 답답할까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다 치료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 말에서 집안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를 보살피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여기서 이란 말은 할리카라는 할리카 할라크라는 할머니 어근에 써야 되는데 움직이다 섬기다 할라크란 말이 움직이다, 섬기다예요. 가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라고 했죠? 마소스? 녹아서 흘러 넘치다. 분노도 없고 유방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게 다 녹아야 돼.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녹아야 돼요. 이게 안 녹아지니까 얘가 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했으면 능력이 채워져야 돼요. 힘이 고갈돼야 돼요. 채워져야지. 채워져야 되죠. 왜 채워져야 되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 여러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송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 주님이 있는 곳에 내 주님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해야 돼요. 어?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마음이 확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상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에? 우리는 여러분 안 채우면 금방 빈 그릇 되면 금방 떼떼거려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아멘.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윗이 주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가 됐을까요? 다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일이란 말은 직역하면 길 방법 이런 뜻이에요. 응? 길, 복수로 길들, 방법. 길을 제대로 찾아가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도 안 나요. 잘못 찾아가지고 막 잘못 들어왔다고 시간만 남겨댔다고 자기가 지금 집안일을 잘못 파악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냥 상처받았구나. 그러면 상처의 길을 그냥 파헤쳐야 될까요? 약 발라줘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가지고 기다가 기도를 해줬대요. 그전에는 일어나! 막 이랬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알았어요. 일어나더래요. 네?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할락한 줄 믿습니다. 네? 이 길과 방법이에요. 방법. 네? 하나님 방법이면 나도 기운이 소모가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내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는 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팍! 하고 집에 가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은혜 없으니까. 예?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보여야 뭐예요?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울면서 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행실, 일이라는 말은 행실이에요. 잠언서 2장 7절. 행실. 그 다음에 발자취. 욥기서 29장 6절. 일이라는 건 발자취. 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 어머니 발자취. 그죠?
아, 이 자리에서 어떤 복음 가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 가수 되지 말고 다른 거 되라고 그랬는데 복음 가수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님인데 불쌍한 거예요. 복음 가수들이 돈 제대로 불어요 못 불어요? 잘 못 부르니까 유명하신 분이에는 잘 못 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보다는 뭐가 불타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은 사명이 여기서 불타르니까 막 찬송할 때 너무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동아일보를 봤는데 자두라는 가수가 자기보다도 6살 더 먹은 분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재작년에. 근데 사례비가 30만원인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얼마라고? 30만원인데. 네? 왜요? 신앙이 맞으니까. 어? 신앙이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요. 김밥 말아줘 뭐 해줘 했는데 찬성을 좋아하더니 그냥 사모님 된 거예요. 어? MBC 방송국에 어저께 나와가지고 간증했는데 그래요. 30만원 타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 어? 지금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들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여러분 뭐가 안 맞아가지고 불행한 거지. 맞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서 목사된 분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죠? 어디에선 30만원 어떻게 개척해서 사는지 모르지만 30만원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네? 그래도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262번에서 섬기는 거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는 걸 인사로더만요.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죠? 네. 여러분 섬기는 거에 재미 붙으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잘한다. 네? 이 가슴에 쌓인 상처가 그냥 싹 나가버리는데.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능인들도 보면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목회자 아니면 사모하더라고요. 왜요? 이 땅에는 참새 오줌만큼 살아요. 이 땅에는. 네? 저도 어디 가야 살아도 아 천국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드는데. 네? 여러분 왜? 주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살라고도 엄청나게 힘드는데. 네? 여러분 주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발자취를 여러분이 교회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축도 되어지고 금방 나왔잖아요. 회복도 되어지고 남편이 자꾸만 일어났다면 얼굴이 뽀송한 거예요. 어? 할렐루야. 어떤 남편은 이런 여인을 만나서 뚱뚱거리고 사는데 어떤 놈은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그마저 저러고 살까? 그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야곱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 야곱은 나엘한테 뿅 갔거든. 그런데 장인 어르신 예삼촌 라반이 끼워서 팔았어. 끼워서. 아 라반은 사람도 끼워서 팔대. 라반이 절대적으로 여자를 야곱이 여자를 많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 라헬을 좋아하니까 언니를 껴서 팔았어. 또 언니는 또 자기 종을 껴서 팔어. 누구만 힘들었을까요? 야곱만 뼈 빠졌죠. 야곱만. 예? 참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랬어요. 예? 아 라헬만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첩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지파로 써요 안 써요? 써. 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소리야.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은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탕감을 안 해주고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나가 안 나가. 여러분 최고 좋은 사람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했죠? 사랑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바나바의 조카를 단칼에 잘라요.
요번 주, 다음 주 설교해야지. 사역의 다툼. 네? 그걸 넉넉히 받아줘야지 되는데, 다 안 가르쳐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수정 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잘 가르쳤나 보세요. 지가 나를 안 데리고 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감방에 가서 이랬을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1절, 10절에 보면 거기 가서 로마 감옥에 가서 수종들. 여러분, 바울이 잘 가르친 거예요? 바나바가 잘 가르친 거예요? 바나바가 훨씬 잘 가르친 거예요. 네? 그렇게 바울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구나.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나는 이미 깨달아가지고 답답해. 저 사람 어느 게. 여러분 깨닫고 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저런 짓 보면. 나는 깨달아서 방법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간다고 고집을 부려. 그럼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저 울어요. 저기서 운다고 그러잖아. 에? 그런데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나도 깨달을 때까지 누군가는 기다려? 줬듯이. 누가 줬듯이. 내가 나된 것은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내가 나된 거예요. 아멘? 에?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뭐라고 하죠? 아이는? 안대를 시켜 만들어요. 그래.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게 만들고 좋은 음악이 여러분 나도 안 졸고 싶은데 좋은 음악이 안 나갔어. 어? 손 들어보라고 그래. 졸 교회에서 졸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나도 맹성맹성하고 아멘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저 예배만 드리려면 그놈 음악이가 눌려가지고 그놈 음악이가 응답을 갖고 올까요? 가난을 가지고 올까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잘 들으세요. 그죠? 좋은 순간이 응답이 오는 순간인데. 아멘? 네. 자, 그래서 발자취로 번역됐고요. 자, 보살피다. 말이죠. 발발해야 되는데, 오늘.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보살피다. 이 말은 차파라고 합니다. 차파. 자세히 관찰하다. 보살피는 게 뭐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관찰을 하고 나서 즉선적으로 북한처럼 미사일 발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때는 미사일 발사하면 또 싸워요.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 기다리다. 시편 37장 32절.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오죠. 보살피고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을리 앉았다가 저녁에 뭐해 먹지?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찌개 데펴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게을르다 이 말은 아추울르트. 아추울르트. 이 아추울르트라는 말은 아찰이라는 어머니하고 해도 되는데 기대다. 남은 찌개를 기대지 말고 나태하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 나태하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리느냐 하면 햇볕도 주고 비도 주고 뜨거움도 주고 추위도 주고 그러냐면 그때그때 대체해서 살라고 준 거예요. 왜 고난을 주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찾아서 섬기면서 지금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응? 이제 게으르면 한숨 자버리는 거잖아요.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응? 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양식이라는 말 레헴이라고 합니다. 라헴에서 먹다, 싸우다, 싸우다에서 해서 싸우다. 양식은 싸우다에서 해서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양식을 주십니다. 에? 그리고 여러분 적군하고 싸워서 이겨야 양식을 가져오듯이 그걸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다.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먹다 이 말을 아칼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소비하다, 소모하다, 삼켜버리다, 번영하다, 승리하다, 대접받다, 이런 어근의 세례가 됐어요. 먹는 게. 먹는 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지만 내 영이 번영하고 삶이 번영하고 하는 일에 승리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먹는 거라고. 네?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제 가족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28절. 자, 28절에 자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이제 이렇게 아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언어의 마술사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은혜를 탁탁탁탁 말로 뿌려서 모아주고 수집하게 주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자식이란 말은 벤이란 말이에요. 벤. 그래서 우리가 벤허라고 벤허. 벤허라는 영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벤이란 말은 자녀라서 그래요. 자식이라서 그래요. 벤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만화에서 그랬어요. 세우다, 건축하다, 흥하다, 얻다. 자, 자식이라는 개수성도 뭘 준 거예요? 세우는 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자녀를 또 어떻게 살아가요? 세우면서 살아가요. 아멘. 네? 아멘. 쓰러진 기업을 인수해서 세웁니다. 쓰러진 가정에 가서 멘토해줘서 세워줍니다. 아멘. 쓰러진 부하 직원을 멘토해서 세워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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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영을 가져가는 거예요? 부모의 영. 그러니까 자녀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감사합니다. 일어나다 이 말은 쿰이라는 소리인데 성장하다. 지겨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스탠드업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이제 성장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커져서 이제 부모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그래서 합심기도 하니까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멘토가 자식이 된 거예요. 엄마 힘내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뭘로 번역되냐면 녹다. 여호수아 2장 11절. 엄마 말 한마디 막 녹는 거예요. 불신이 녹고 두려움이 녹고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했더니 너 하나님이 잘 보살펴 준단다. 아멘. 이러면 두려움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열두 지파 사람들이 녹듯이 두려워서 녹듯이 네? 그런 녹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녹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아샤르 아샤르 감사하다 아샤르 지겨가면 좋다 기쁘다 이런 뜻이 지겨 좋다 기쁘다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너무너무 좋다 엄마 너무너무 기쁘다 짱구처럼 그런 거지 그럼 왜 좋고 기쁘냐 지겨가면 곧다 솔직하다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성공하다, 아이아샤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최종 예언이 안 믿어지고, 상담이 안 믿어지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받는 복을 안 줘요. 믿게끔 안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고집 피울 때 고집 부릴 때 그냥 목사님 말 들어. 이러면 그냥 들으면 내가 그냥 좋은 일이 팍 일어나고 감사 곧다 직행하다 광야를 돌아서 가는 게 나아요. 그냥 3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고생해요. 그게 믿어줘.
근데 자녀들이 지금 고생고생해 그닥그닥 깨달아요. 그날그날 지금 깨달았잖아요. 아이야샤르.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 사람은 빨리 가다. 그 사람은 복을 빨리 받다. 그래서 성경은 직역하는 것이 더 은혜스러워요. 직역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그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빨리 받는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다 와요? 직역이. 그렇죠. 직역이. 그러니까 정직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막 굴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지요? 생활의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안 됐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사람은 술수를 써요, 이렇게. 뛰어먹든지, 교체든지, 거짓말하든지, 안 사고 샀다고 하든지, 이렇게 꼭 그렇게. 그러면 나는 빨리 받는 복을 받아요. 늦게 받는 복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직은 여러분 대대까지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만 명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습관을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광야에서 습관 길들인 사람만 데리고 온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정직하니까 그 두 분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 믿음 주지, 정직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게끔 사단이 들어가서 믿지를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령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진 사람은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아이야시리.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빨리 받는다. 아멘? 해마다 얘기만 하지 마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운이 좋다. 기쁘다. 복되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현재고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땡큐잖아요. 땡큐. 그죠? 라틴어 싱크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 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은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져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경우는 지금 아들이 막 성공했어요. 아들이 번영했어요. 아니지, 아들이 지금 자녀들이 운이 좋아요. 아들이 지금 복돼요. 아들이 지금 정직한 영에서 지금 빨리 받는 복이 되죠. 처음 봐도 지금 빨리 진급을 해요. 아멘. 막 채수 오고, 참수 오고, 어떤 분은 육술이야. 여섯 번 재수했다고. 나는 육수 해가지고 일육수인 줄 알았더니 여섯 번 재수해서 육수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 아이 하시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재수인들이 육수만 있을까요? 칠수도 있을까요? 십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한 가지 하고 마치. 그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엄마, 부모에게 막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막 정직해지고, 너무 기쁜 거. 정직하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마음이 가난한 게 정직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영생이라는 천국을 준 거예요. 네? 영생이 천국을 부여받다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부여받다. 천국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오니니스, 아이오니니스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자, 그래서 그의 남편은, 남편이라는 말이 바알입니다, 바알,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 에나시나, 아담이나, 이시나 이런 것이 아닌 바알이에요. 아내의 섬김으로서 남편이 뭘 확 올라간 거예요? 돈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통치하다, 파다방을 했어요, 통치하다. 직장에 가서 직원들을 통치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아내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네? 아내가 비하하지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야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네? 창세기 20장 3절에는 파다바알은
리브가가 아내였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20장 사라구나 사라. 20장 3절에도 또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12장에 팔아먹죠. 20장에 팔아먹잖아요. 사라가 바알이었어요. 남편에게서 나오다. 남편에게서 통치를 받다. 이런 뜻이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신앙까지 올라갔으니 이 연인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전에는 다 일마다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 갈 때는 양복 입고 와, 넥타이 차고 와. 언제 그 집까지 하냐고. 응? 하나님 만났는데. 응? 회사 갈 때도 넥타이 차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멋있게 와야 돼요? 그냥 후적하게 와야 돼요? 멋있게. 그 자세에서 벌써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속옷도 그죠? 구별돼서 주일날 입는 거.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정해놨어요. 에? 사모님도 몰라 뭔지 저만 알아요. 아, 요것은 속옷은 주일날 입는 거다. 에? 그래서 주중에는 그건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속옷이라고. 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야? 아무렇게나 그냥 며칠 입은 거 입고 오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이고, 저놈 나를 만난다고 저렇게 하네. 아이고, 저 종이 나를 만난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 뭐 백화점에서 사라 소리가 아니고. 아멘. 에. 그래서 그의 남 이제 이 남편이 부부 삼을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하자니 아내가. 왜? 바알이라는 말이 통치하다니까. 아내도 이제 통치를 해. 뭐라고 해도 막 뭐라고 안 해 이제. 세워졌어. 에? 그래서 그거 근거로 돈도 많이 주는 거야 이제. 바알이 돈이니까. 에? 돈이니까. 그래서 바알신이 돈신이에요, 돈신. 응?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남편이, 신앙이 좋아지면 남편에게 하나님 뭘 줘요? 돈을 많이 주고 아내가 말을 잘 되게끔 돼 있어요. 막 휴가비를 막 엄청나게 주고 그냥, 아, 그냥 백지수표 탁 긁어주고 회사 나와 이렇게 되고 예식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 해마다 부부싸면 아담 남편이에요. 뭐를 심으려고 부수를 줬는데 말로 비틀어가지고 푹 쓰러져 버렸어. 아담입니까? 에? 아담은 여러분 유혹을 좀 잘 받아요. 아내가 선악과 먹자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보 그건 안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선악과 먹고 당신하고 여기 쫓겨나면 안 되잖아. 내가 싹싹 빌 테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빌었으면 에덴 동산 쫓겨났을까요? 거기 남았을까요? 맞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해줄 뿐이 아니에요. 이런 거네 무한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무한대로. 더 뭐 아담 남편은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응? 나만 죽을 수 없잖아. 당신도 먹어봐. 응? 그럼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칭찬하죠. 칭찬했어요. 칭찬하다 이 말은 이제 할 날이라고 합니다. 환호하여 맞이하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여보 아버지 환호하는 거. 그 아내가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할까요? 여보 나 사랑해. 이거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되면. 아멘. 다 알아서 해주게끔 돼 있어요.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식들은 막 정직한 영이 생겨가지고 탁탁 저렇게 하고 조화를 하고 남편은 통치하는 대로 탁 남편 얘기하는 대로 잘 받아먹고 그죠? 통치할 정도가 되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존경하면 남자들은 여러분 남편들은 존경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음식을 마련해주는 것보다도 그 존경의 영이 오면, 아, 세상 35억 여자들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 아내는 안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환호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네? 칭찬하는 거예요. 환호하여 맞이하다. 비추다. 칭찬하다라는 말이랑 영광 받다라는 말이랑
같이 번역됐어요. 할란이란 말은. 예? 영광이란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주세요. 되돌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끝났으니까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찬송을 연구했는데, 그죠? 찬송이라는 게 다 나와요. 다음 주일날 오후에 때 나올 건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랑하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랑해. 여러분, 잠언서 31장 아내 같으면 자랑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네? 그렇게 부동산도 사요. 그죠? 네? 여자 얼마나 이런 지혜를 받았을까요? 나같이 디옥마가지 팔자리만이 배도 짜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하면 땅주머니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 땅주머니 탔어요? 안 탔어요? 안 찬 거예요. 네? 야, 이런 정말로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네?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남편들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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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9절은 읽고 끝냅니다. 29절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정말 억지로 아내가 와서 저 그렇게 좀 얘기해줘요. 옆구리에 찔러서 받는 거예요? 남편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원해서. 여기 정말 덕행 이런 거 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았느냐? 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내가 섬기는 만큼 그 사람은 돌아와요. 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네? 어떤 분이 관계전도는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 간증하더라고요. 네? 아무개 자녀를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내가 자매 어머니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네. 축복받으라고 기도하네. 그렇게만 알려주고요. 그전에는 막 싸웠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서 그 어머니한테 그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엄마 놓고 날마다 축복받고 건강해지라고 기도한 게야. 요거 6개월만 되라고 전도가 된대요.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는데 막 쌩꼬맞고 막 바람이 쌩쌩 나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런 현숙한 여인처럼 엄실하면 나눠잡수고 말이라도 좋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주변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